축복의 증거. 오늘 룻기 강의 제10번째 시간으로서 룻기 제4장 7절에서 10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은 무엇인가?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복복자입니다. 룻기 강의 10번째 시간으로서 축복의 증거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룻기 10번째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입니다. 모든 것이 좋아임을 이해할 때 축복이 옵니다. 믿음과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사물은 있는 그대로 축복입니다. 선한 것이라야 올바른 것도 있고 완벽한 것이며 받는 것입니다. 오는 것도 축복이며 가는 것도 축복입니다. 육체 안에 있는 것도 축복이며 육체를 떠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존재하는 것도 축복이며 무의 세계로 사라지는 것도 축복입니다. 우주 삼라 만상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자아가 사라지는 순간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싸움이 아니라 나눔에 있습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하여 좋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축복, blessing, benediction. 축복이란 말은 영어로서 blessing, benediction 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서는 마카리쇼, 마카리쇼 라고 합니다. 저주의 반대는 축복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거나 복받은 사람을 축복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한 단계 높은 말로서는 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복은 사람이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신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말로 표현할 때 효과가 발휘합니다. 축복은 번창이요, 이기요, 상여금입니다. 헌신된 삶은 축복의 문을 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종교적인 의미로 본다면 복을 내리는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에게 복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이 내려질 기원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축복이다. 강복은 한자로 풀어보면 복을 내린다라는 뜻으로 인간보다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더 내려주시는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아스는 권리를 이양받았습니다.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룻기 4장 8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실상은 보아스는 이양할 수 있는 권리를 이양받은 것이지 보아스가 루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1번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 것은 놀라운 장면의 한 모습입니다. 기업 물을 권리를 양보하는 증표로서 신을 벗어주는 겁니다. 보아스가 신을 벗어주는 것을 받았습니다. 뭐예요? 그러고 하니 보아스는 이 권리 이양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는 나오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자였습니다. 옛적의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은 확정하기 위하여서는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룻기 4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신발은 땅을 밟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어준다는 것은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일, 즉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기 위하여 기도하던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는 나오미의 기도였습니다. 룻은 누구에게 일한 것을 시므에게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일하게 된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나오미는 자부 룻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자와 사망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다. 룻기 2장 19절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나오미에게는 지금 응답받은 중에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그렇게 제4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받아야 할 시부모 의 가문의 기업을 물게 된 것이라 말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사서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 보아스는 모든 증인 앞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선하고 옳은 일을 하는 데에는 공연히 비난받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건들 속에서 악한 사람은 그대로 승승장구하고 선한 말을 하는 자는
거저 조롱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비난이 있는 것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옳은 일들을 못하는 자가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비난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갖춘 후에 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비난을 받으면서 옳은 일을 강행한다면 비난하는 자와 화목할 수 없게 될 수 있는 일도 생깁니다. 비난하는 자가 옳지 않은 행동으로 범죄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보아스는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그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보아스는 모든 증인들 앞에서 행동한 것입니다. 비난의 화살이 모두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절차는 율법을 준수하는 데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증인들을 잘 세워놓는, 법을 잘 지키는 준수, 준법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도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럴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운 그 얼굴에 침을 뱉을 것이며 이러기를, 그를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형제가 동거하는데 장자가 아기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는 동생에게 가야 합니다. 형수와 함께 또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싫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신부견 자라, 오히려 얼굴에 침뱉음을 받게 되고 신을 벗기게 되고 수치함을 당합니다. 형제의 남편, 형제된 의무를 행하여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법이었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룻기 4장 10절 말씀.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면서도 그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성읍에서 장로들의 증인들, 백성들의 증인들을 세워놓고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도 보아스를 조롱할 수 없습니다. 보아스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의 율법에 준하여 증인을 세운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롱하고 비방하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비록 모압 여인이지만 룻은 엘리멜렉의 둘째 자부였습니다. 기업 물음에 받을 자격자는 나오미 다음으로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그 우선순위를 룻에게 돌렸습니다. 고로 보아스는 룻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을 볼 때에 보아스는 정말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처리하였습니다. 성읍 장로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증언한 거니?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되기를 원하며. 룻기 4장 11절 말씀. 기어코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놀라운 일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부자였으므로 며칠 동안 큰 잔치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도 기뻐하며 축복한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이삭을 낳게 되었고 이삭은 리브가와 함께 야곱을 낳게 되고 야곱은 레아를 통해서 유다를 낳게 되고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 그리고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에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유다와 다말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다는 실수하였던 것이죠. 다말은 누군가니?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관계하여서 베레스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아스는 룻과 함께 오벳을 낳게 되는 이러한 일을 보게 됩니다. 역시 다말 역시 건족 기업 물을 얻기 위하여 법적 권한을 호소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다말의 사건은 창세기 38장의 기록을 유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장자 애를 위하여 다말을 아내로 취하게 하였습니다. 애리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애를 죽였습니다. 유다는 오난을 형수에게 가서 형의 대를 잊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오난이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였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이 오난을 죽였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수절하고 네 아비 집에 있으라.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유다는 딤나로 양털 깎는 자에게 갔습니다. 유다는 그 마을의 창녀를 보고 그에게 갔습니다. 실상은 이 마을에 창녀가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후에 유다에게는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아기를 가지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를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화형을 당하여 죽게 된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은 최후의 그 묽은 임자로 인하여 잉태하였다고 진술합니다. 그 묽은 임자는 유다의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셀라가 장성하였지만 다말에게 보내지 아니한 결과로 건조법에 호소한 다말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수 요셉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나의 일터 이곳에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룻과 같은 인물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룻기 4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좀 전에 들은 유다와 다말의 관계 정말 불륜도 그런 불륜 없고 추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하지만은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룻에게는 기다리는 아름다움이 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기다림의 아름다운 복에 축복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